공수가 나오기로니 한 1년 정도 좀 하시고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형의 이제 제옥살이 드는 형국이긴 한데 귀인의 수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사면을 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재용 부회장이 네. 구속이 됐잖아요. 그쵸.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2년 뭐 6개월인가 지금 형이 떨어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면을 받고 풀려날지. 자, 일단 그것도 공소를 좀 받아볼게요. 지금 이제 2년 6개월인가 8개월 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공수가 나오기로는 한 1년 정도 좀 하시고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형의 이제 제옥살이 드는 형국이긴 한데 귀인의 수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사면을 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제 뭐 1년 정도? 1년 정도 채우실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집행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 이 사주풀이 그때 한참 구속이 된다 안 된다 할 때 작년만 조금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좀 공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채우면 나올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삼성의 미래는? 삼성의 미래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일단은 그 재벌 같은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회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CEO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삼성을 대표하는 CEO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이제 작년에 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재개를 이제 인계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공수를 받아볼게요. 오, 이건 2회네요. 자, 이거는요. 이 사항이요.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해요. 또 오히려 삼성이 솔직히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이미지지만, 이제 뭐, 노조가 없는 그런 것들도 오래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좀 우리, 나라에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펼쳐지는 뭐 그런 되돌아오면 좀 작다 삼성이 좀 내수 경기를 좀 이렇게 좋게 안 본다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부분을 내실을 단단히 다지고 좀 더 이렇게 한 차례는 이 1년 정도는 추춤하겠지만 그 뒤로는 날개를 다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인덕이 좋아요. 주변 사람들의 인덕이 주변에 이제 꾸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덕이 좋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전화위복이 돼서 삼성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나. 거의 진짜 세계를 대표하는 더 이렇게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쯤, 올해 연말쯤에 맞이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더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네. 삼성 주식은 네. 괜찮은 건가요? 아, 그래. 요즘에 뭐 그런 운동이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뭐 이렇게 끌어모으자. 월급만 사면은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은퇴 계획도 세우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엊그제 그 10만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또 한 8만 얼마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년 정도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삼성의 성장, 주식도 성장세가 진짜 가파른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끼어있다 생각을 하고, 2월달부터 공매도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생기면 주식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깔아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유지를 하겠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은 좀 하락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처음 올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작년에 그 하락장에서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치 투자 형식으로 좀 꾸준하게 주식을 무조건 들고 있으면 승자가 됩니다. 웬만하면은 참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다들 대박 나셔서 빨리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